진짜. 아, 이거 목이 이거 낫지가 않네. 덜겠다, 씨.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해버렸어. 얘는 오늘 학교를 좀 늦었네. 지금 7시 넘었네. 좀 늦었다. 지각. 굿모닝.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 앞을 지나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저 혼자예요. 커피가 맛있거든요. 근데 왜 손님이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몇 시인가 하면요, 오전 7시부터 지금 편집한다고 주치고 앉아있잖아요. 저는 한 오후 2시, 3시까지 오후 2시 오후 2시, 3시까지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올 때마다 두 잔씩 씁니다. 이거는 복숭아 스무디예요. 그냥 복숭아 스무디. 복숭아 한 두 개를 다 때려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가 하면요, 900원짜리 커피거든요. 진짜 진해요.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어. 그냥 와서 드셔도 스타벅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이런 커피 맛을 처음 먹어봐요. 베트남 와서 굉장히 진합니다. 와우! 바디감이라고 하죠. 혀를 그냥 막 눌러버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편도가 먹었어. 하, 마스크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 호치민 진짜. 그래서 편집 끝나고 약 먹고 자릴래요. 오늘 편집 두 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제 몸이 식은땀이 나네 지금. 몸에 열도 좀 나고. 아, 진짜 감기 안 났네. 참 베트남 와서 감기를 걸린다. 새로운 식당에 왔는데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어서 저녁 이전에 왔는데, 이게 죽이에요, 죽. 그리고 돼지고기 특수구이들. 맛있네. 그리고 이거 고수같이 생겼는데 향이 강하지 않아서 신선하고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어떤 맛이 나냐 하면 분명히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인데 오죽 맛이 나. 오죽. 오죽 알죠? 추어탕 이런 거. 그런 맛이 나. 호치민 여기. 차라리 호이안에서 일주일을 더 보낼 걸 그랬다. 근데 호치민을 와야 돼요. 국제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달락 간 건 후회 별로 안 하고, 감기 걸린 것 빼고는. 길 건너 윈마트 못 가겠어요. 그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오토바이 매연을 맡아야 됩니다. 약값이 더, 거기가 좀 싸긴 한데 약값이 더 나오겠어. 달랏에서 달랏대학교 앞에서 산 비상약 있죠, 약. 그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좀 잤어요. 그래서 약 발은 잘 받네. 제가 평소에 약 같은 걸 안 먹거든요. 아파도 아프지도 않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잘 받습니다. 약벌이 금방 나아버려요. 근데 아, 밖에 나가기 싫어. 일단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굉장히 불쾌해요. 거리를 걷는데 찝찝하고. 베트남에서 인생 음식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돼지갈비 덮밥 이후로. 미니스탑에 파는 이 케이크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한 700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꽤 커요. 이거 보시면 위에 망고 같은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크림도 있는데, 이게 빵을 여러 층을 이렇게 포개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설탕 단맛보다는 과일 단맛이 나요. 좀 자기적이지 않은, 제 입맛 잘 맞아요, 이게. 여기 며칠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물론 전혀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오토바이가 적은 골목길을 발견했어요. 이 길로 이제 다닙니다. 지름길이고요. 골목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민들 한 이틀 왔다 갔다 했더니만 뭐 다 알아. 나. 현재 이 동네에서 외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기한 거야. 나 이렇게? 나 쭉 이렇게? 칭짜오! 헬로! 헬로! 칭짜오! 동네 어르신들. 여기도 식당이 있었어. 식당이 있어. 근데 빨갛은 곳에는 너무 더워요, 저한테.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식당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런데 밥을 아침밥 안 해. 점심밥만 해. 저녁은 안 해. 그냥 점심만 딱 팔고 끝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밥도 있고, 어? 치킨 한번 먹어볼까? 치킨 크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나 이거 치킨 한번 먹어보자. 닭다리 주문을 딱 하면 밥을 한 번 더 먹고 줍니다. 그때 달랏의 그 어머니 집이랑 비슷해요. 양 많은데? 맛이 없을 수가. 보통 볶을 때 버터를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와, 사장님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와, 버터 넣었다. 후추 같은 건가 보다. 자, 이렇게 환경 호르몬 이빨이죠. 자, 여기다가 저 닭을, 튀긴 닭을 넣습니다. 네, 딱 주문 딱 들어가니까 닭을 튀겨버리더라고요. 오, 뭐, 오? 으흠. 자, 맨손으로 막 합니다. 자, 숙소 가서 먹겠습니다. 딸기 땅 안 가, 이제. 이거 1,500원이야. 오. 오, 가격이 한 번 더 놀랜다. 수박, 이거 얼마 하나 싶었는데, 이게 얼마냐면요, 350원이에요. 이 350원. 예. 이게 350원이고, 요것도 한 300원 정도 합니다. 컵라면 하나. 달랏에서 제가 이걸 사먹었거든요? 개당 한 500원 받더라고요, 구멍가게. 근데 여기가 더 싸.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더 싸요. 이 베트남은 이런 큰 마트들이 훨씬 쌉니다. 과일 가격은 건너편에 윈마트보다 훨씬 쌌어요. 그 미니스타 바로 옆에 발견하게 된 이 마트인데요. 저녁에 사람들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줄 씁니다, 줄. 이 마트 싸서 그래요. 일단 치킨을 깍다리는 다 먹었고요. 이게 되게 커요. 이 1,500원짜리거든요. 이 볶음밥을 한 3분의 1만 먹고 남겨서 다음날 이런 데에다가 말아 먹으려 했거든요. 달랏에서 그랬어요. 달랏 그 볶음밥은 그냥 볶음밥만 먹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간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이 볶음밥 자체가 그냥,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안주예요. 안주. 장난이에요. 진짜 맛있어.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중화요리집 볶음밥 중에 이 제일 맛있어요. 그냥 밥만 해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 이거 자체가. 내일은 닭이 아니라 포크, 돼지고기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와, 감동인데? 와, 호치민에서는 이거 솔직히 비가 이렇게 좀 와줘야 돼. 아니, 쓰레기 떠내려간 거 보소. 아, 이거 이런 비가 난 한 하루에 10번씩 이어졌을 것 같아. 이 호텔에 2층과 3층에 손님들이 더 들어오셨는데, 모르겠어. 어느 나라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재밌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와봤는데, 맥주 사러 갑니다. 제가 며칠 살면서 마트 장보러 가면서 며칠 동안 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한글 간판이에요. 호치민은 한글 간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 이제 껍데기 특수부위 전문점 똥고집 간판이 이래요. 뭘 파는지를 몰라. 국수집 같아요, 국수집. 뭐 토핑 이런 거 있고. 근데 한국분 없는데? 다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요. 비가 많이 와도 오토바이를 많이 다니네. 매연이 좀 밤 9시쯤인데요 비가 왔고 골목길을 걸어도 오토바이하고 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호치민이 진짜 숙소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젊은 분이 술을 먹고 있어요. 나보고 그래. 사이공 맥주 먹는데 숙소 왔어? 오라는데?
박스로 일단 갖고 왔고요. 얼음은 아. 또 왔어. 잠깐만, 사람들 더 왔어. 사람들 더 왔어. 사람들 더 왔어. 서프라이즈 하다. 갑자기 그 서프라이즈 맥주 들고 나왔는데, 이거 그냥 막 쳐다봤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오, 재밌는데, 이거? 잠깐만. 컷!